구스타프 말러가 죽을 때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. 모차르트, 리틀 모차르트.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구스타프 말러를 처음 듣는, 처음 음악을 클래식을 처음 들었던 구스타프 말러를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. 상당히 지난 후에 정명훈 씨가 자기는 구스타프 말러를 지휘하기 위해서 나는 지휘자가 되었다고 할 때쯤에 하는 게 말러입니다. 이 말러의 음악은 악기 편성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음역이 굉장히 다릅니다. 이를테면 1번 타이탄 같은 걸 들어보면 던던던던던던던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. 이거 음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모차르트는 그 앞에 두 음정 사이에 또 한 음정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고객 만족 스타일이니까 다음 코스가 뭘 것이라는 걸 압니다. 근데 이 말러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. 갑자기 그 심발즈 앵글 같은 게 뭐 터져 나오고 그래서 말러는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는 놈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말러보다도 더 불협화음으로 심포니를 만드는 사람이 이 브루크는데 이 브루크는 하느님을 찾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좀 묘하지. 브루크는 음악을 들으면 정말 정신없어요. 멜로디도 없고 뭐 반음 정도 많고 불협화음으로 조성해서 불협화음으로 음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보다 좀 못한 말러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브루크너는 하나님을 찾아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러면 모차르트는 뭘까요?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죠. 내려와서 인간을 즐겁게 하다가 올라간 거죠. 그래서 모차르트는 하나님의 미소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사실 주피터하고 말러 교향곡 1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휘집어 놓은 말러도 죽을 때는 모차르트를 찾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은 이런 말을 합니다. 클래식을 들으실 때 모차르트에서 모차르트로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즐기다가 조금 쪼그랜 맛이 지나다 싶어서 다른 음악가를 찾죠. 베토벤, 슈베르트, 말러, 브루크너로 갔다가 다시 모차르트로 온다는 것이죠. 그렇게 이 말러의 무덤은 드르크의 집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. 언제 한번 우리가 또 자꾸 얘기합니다만 가시게 되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하면 좋겠죠. 부조니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모차르트는 지금까지 나타난 음악 천재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. 오늘 지금 아주 젊을 때는 영국의 그 박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모차르트 당시에는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고 나중에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. 페루치오 부조니. 부조니 음악회 우리나라에서 우승한 사람들도 꽤 있죠. 가장 완벽한 천재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토록 인상적인 그의 미소는 지금도 우리들을 조명하고 정화한다.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밤에 모차르트의 가곡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로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보통이 뭐 이 클래식을 접하는 20대, 30대, 40대 젊은이들 또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차르트를 많이 들고 나옵니다. 그런데 브루노 발트는 이 브루노 발트가 말러의 후배 제자 뭐 이래 되죠. 말러를 제일 그 부각시킨 사람이죠. 레오나드 본스탄하고 브루노 발트가 왜 당신은 모차르트를 말년에 연주합니까? 그랬더니 모차르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월이 필요하지요. 이 곡은 오케스트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실내악으로도 편곡해가지고 하고 또 바이올린 피아노 뭐 두 사람을 하기도 하고 참 명곡이 브루의 명곡이죠. 어떻게 보면 참 연주하기 쉬워 보이지만은 이거를 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. 여러분들 무슨 대화를 할 때 뭐 모차르트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모차르트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월이 필요해 뭐 이런 말 한마디 던져주시면 좋죠. 모차르트는 너무 간지럽고 너무 쉽고 그런 말 할 때 글쎄 뭐 이런 말 한마디 하시면 좀 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됐습니다. 아인슈타인한테 누가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? 그랬더니 나에게 죽음이란 모차르트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거야. 그 다음 어느 대학 교수는 수필에서 내가 귀향을 가게 되는데 딱 한 가지 그 오락거리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반만 들고 가겠다. 아이들에게는 너무 쉽고 전문 연주자들에게는 너무 어렵다. 모차르트 안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. 요즘 그 현대음악을 연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런데 안네 소피 무트는 현대음악보다도 모차르트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. 왜? 첫째는 모두가 아는 음악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음정 하나에
그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. 대화할 때 모차르트 얘기 나올 때 모차르트 음악에는 숨을 곳이 없어.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